대망의 피크 포즈, 카포타사나와 그 전에 있는 에카파다 카포타사나 가보실 거예요. 에카파다 카포타사나는 보기에는 좀더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한 발만 잡기 때문에 양발 다 잡는 카포타사나보다는 훨씬 할만해요. 진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에카파다 카포타사나부터 우르드바다누라산에서 들어가 보실 거예요. 발과 발 골반 너비, 그리고 양손 귀 옆으로 짚으셔서 올라오세요. 일단 올라오신 다음에 손이 발쪽으로 조금 더 걸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한 다리를 구부려서 무릎이 바닥에 닿을 수 있게. 반대쪽 발은 조금 앞으로. 그리고 이제 손이 걸어서 뒤꿈치를 잡아볼게요. 그러면서 양 팔꿈치는 바닥에 잡으셨죠? 반대쪽 다리는 그대로 꼼지락꼼지락 앞으로 뻗어내세요. 유지를 하신 다음에 다시 나오실 때는 뻗은 발을 가지고 오시고, 손은 풀어서 짚고, 그리고 발을 빼서 우르드바다누라산으로 올라오신 다음에 다시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카포타사나 가보실 거예요. 지금 방금 이제 에카파다 카포타사나에서는 양손으로 한 발만 잡았었죠? 이번에는 왼손으로 왼 뒤꿈치, 오른손으로 오른 뒤꿈치.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어깨 회전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가보도록 할게요. 낙타 자세로 가듯이 다리 셋업, 무릎과 무릎 골반 너비 정도. 가능한 돌아봤을 때양 종아리는 평행을 이룰 수 있게. 그리고 골반 앞으로. 양손 청골 짚어서 가슴을 들어 올리세요. 약간 손으로 골반을 물러내리시면서, 청골을 물러내리시면서 거기서부터 척추를 쭉 뽑아 올리세요.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골반 앞으로, 가슴 위로. 계속 그렇게 외울게요. 골반 앞으로, 가슴 위로. 골반 앞으로, 가슴 위로. 양손 가슴으로 먼저 합장 가보시고, 괜찮으면 그 손을 이제 이마, 길게 뻗으셔서, 가능하면 여기서 그대로 가볼게요. 한 손, 뒤꿈치. 반대 손도, 뒤꿈치. 잡으셨으면 조금 더 꼼지락꼼지락. 깊게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종아리까지 걸어 들어가 보시고, 잡은 상태에서 천천히 양 팔꿈치를 바닥으로 낮추세요. 팔꿈치 간격 너무 벌어지지 않게 살짝 모아주시고, 머리 가능하면 바닥에 닿지 않게 들어 올려서, 나오실 때도 다시 풀어서, 가능하면 손, 바닥. 쭉 한번 밟혀서 카포타사나 비 한번 가시고, 그리고 하체 힘으로 올라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이제, 오늘 피클까지 가셨으니까.